올해 서강대 강좌는 어떠셨어요? 아,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소리도 좀 배우고 네. 그래갖고 그 따로 발표 무대 또 감상회 하시죠 또? 네, 7월 22일 네. 그때 우리 학생들도 나와서 이제 진공병산 조금 반에 반 해서 이렇게 하고 소개하고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네, 다 메르스 때문에 수강생 조금 줄었어요. 네. 매년 이렇게 들어오시죠? 네. 얼마간 들어오십니까? 방학 때 이런 방학 때 서강대학교. 요즘은 그 한국 대학교에 전부 그 학예 한국학 그 강좌들을 열어요. 그래갖고 이제 외국에서 학생들이 한국어랑 예, 한국학이 많이 세계적으로 이제 관심을 끌고 하니까 학생들이 이제 와요. 여름방학. 그 전에 그 미국에서 유튜브에서 봤던가 교수님이 판소리 이렇게 공연할 때 옆에서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의미를 해설을 해주는데 영어로 하셨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게 참 재밌는 게 근데 이제 나 혼자 해도 옆에서 누가 한 것처럼 들렸다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외국 사람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야기를 그 흥미있게 그 안에 빠질 수 있으니까 좋죠. 이제 한국인의 어떤 훌륭한 정서 같은 건 사실 그분들한테 기대하기는 어렵잖아요. 그걸 이렇게 설명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마음으로 그걸 실험으로 볼 수가 있는지.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 그 사람들 마음에 달린 게 아니라 설명을 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해줘야죠. 그러니까 나는 내 설명을 하는데 그쪽에서 당신의 마음에 따라서 한번 이렇게 해봐가 아니라 이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옛날 우리 조상들의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떻게 그런 재미있고 슬프고 뭐 그런 거를 그냥 어떻게 표현을 하고 무엇이 그들의 관건이었는지 그런 거를 할 때 그쪽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하자면 통번역을 해주다시피 하는 그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예술에 이제 관심이 많고 아마 그런 측면이 있는가 봐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젊은 친구들 보면 그런 분위기에서 잘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국악을 아무리 잘 설명하려고 해줘도 일단 첫 느낌이 지루하고 재미없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뭐 이런 정서가 있는데. 불행하고 슬프게도 그 대한민국의 그 저기가 이런 그 한국 음악, 이런 전통 음악, 이거에 대한 선입견들이 딱 안에 자리 잡게 교육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그렇게 어른들이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게 해줘도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다 쓸데없는 소리 같고. 근데 오히려 외국에 전혀 그 이 대한민국에 어떠한 문제가 있고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막 싫어한다 이런 거를 아예 그런 지식이 없고 그냥 와서 이게 한국 음악, 코리안 말고 코리안 서사 시고 이제 스토리텔링 그러면은 선입견이 없으니까 마음이 열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하얀 도화지에다가 이제 서로 쓰는 그런 기분이네요. 제로 베이스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뭐 제로 베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선입견에 있어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예, 그러고 좋다고 듣고 그러다가 아유 이게 정말 그 한국에서는 그렇게 막 과거에 천하게 생각했었고 이제 또 지금은 또 젊은 애들이 뭐 K-POP을 듣는데 이런 거는 아니고 근데 그런 이제 역사를 또 알죠.
거기에서 그러면 한국 이제 국악 관련 무슨 강의도 직접 네, 네. 국악 중심 국악이 아니라 제가 이제 하는 건 그 국악이라는 건 국은 이제 말하자면 그 내셔널 말하자면 말씀드리자면 국어라는 게 있고 한국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는 그런 국어나 뭐 국악이나 이런 게 아니고 한국어가 한국어 막 한국어 이렇게 이제 하죠. 어차피 우리가 이걸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바로 한국의 음악이죠. 국악이라고 이렇게 저 코너에다가 찌그러져 놓고 음악은 막 피아노에 뭐에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반대로 해야죠. 이거고 그거는 서양 음악이고 외국 음악이고 이거는 이제 한국 음악이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가구를 다시 배치를 하면 좋겠어요. 요즘 MBC에서 관대전이라고 해가지고요. 서바이벌식으로 이렇게 영인분들이 아, 계속 한번 봤어요. 예. 그리고 저 왕기석? 왕기철 왕기석. 형제. 형제가 하나 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주 비라성 같은 중견들이. 저희가 그런 걸 접하려면 진짜 어디 가서 창극이나 보고 해야 되는데 공중파에서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게 굉장히 참신하고요. 네, 그 아무리 이제 그 미디어에서도 어떻게 하면 저런 거를 대중화할 수 있나 그런 거를 많이 모색을 하는 것 같아요. 이 공중파에도 중앙방송국에서 해야 되니까 그 지방이지만 지방방송국에서 전주 MBC에서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이 퇴색돼요. 그게 아마 의미가 유튜브나 가야 찾아서 보는 거예요. 아니 2회 있었어. 2회까지 왔는 것 같아. 예, 네, 2회까지 했더라고요. 지금은 안 하는데 2회까지 했더라고요. 잘 찾아보니까 재밌고 좋던데. 아, 근데 그게 이제 지방 MBC에 전주 MBC에서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옥 마을에서 예, 한 건데 그게 그냥 중앙 방송을 아마 못 탔을 거예요. 거기 지방에서만 방영을 하고 그게 이제 유튜브로 흘러나와서 우리가 볼 수 있어서 아, 그럼 아직 전주에서는 계속 하고 아니 그 2회까지인가 있더라고 찾아보니까 그거는 네. 이게 그게 제가 포맷이 이제 일반 그 양악 같은 그런 서바이벌 형태를 취하다 보니까 고유의 특성을 못 살렸어요. 그래서 유명한 이제 명인들이 명창들이 와서 하는데 좀 더 이렇게 뭔가 긴장감 같은 걸 주면서 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요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인원의 한계가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참 두 번 세 번 나오신 분들끼리 지금 계속 경쟁을 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더 이상 똑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실상이래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일반 우리 대중가요처럼 수많은 일반인들도 가수 못지않은 프로들 못지않은 실력가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그런 그 경쟁 프로들이 그렇죠. 생기는데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 올라가 국악 같은 경우는 몇 명의 우리가 이름 알 수 있는 몇 분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만 갖고 운영을 하려면 아무래도 홍보나 이런 면에서 수익 면에서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 생각 그런 점이 있네요. 네, 그런 점이 뭐. 지금 학생들도 잘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 네. 사람들 한번 좀 출연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네.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춘향이 뭐 하는데, 뭐, 원맨하고, 뭐, 이도령하고 하는 거를 해라, 뭐, 이런 거는, 그, 별로 그렇게, 그, 이게 뭐, 창의적이고 그런 거는 없어요. 그냥, 그런데, 그나마라도, 여기, 대한민국에 그동안에 너무, 이제, 너무, 저기,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나마도 사람들이 즐기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도 좀 하고 창작도 좀 포함시키고 그렇죠. 네, 여기 한계가 있잖아요. 틀이 작으니까 그래서 국악 쪽에 창작하는 것도 같이 좀 나와서 네. 한번 좀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아쉽더라고요. 그저 반은 그런 보정하는데를 써주고 반은 그런 창작하고 창의적인 거에서 프로덕션 같은 거 하고 그런 쪽으로 모두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뭐가 좀 이렇게 발전이 있고 그러니까 아름답고 참 좋지만 거기에 좀
왜 그렇게만 하고 있나. 근데 실질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이요 다른 분야에 비해서 진짜 적습니다. 아주 적어요. 그래서 그걸 자기들 쓰기도 아마 바쁘고 부족할 겁니다. 그런 그 지금 있는 그거를 보수하는 거 플러스 어떤 실험적인 거를 이렇게 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좀 키우고 더 많이들 가르쳐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한테 궁금한 거 많이 물어보라 했어요. 네. 가벼운 거 한번 여쭤보려고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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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세요. 당신이 뵐 때마다요 굉장히 젊고 아름다우시거든요. 그 젊고 아름다움을 유지하시는데 혹시 우리 문화나 우리 국악을 좋아해서 그러시지 않으신지 그렇지 않으면 뭐 하느님으로부터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그 타고난 그런 그러니까 그 비결이 국악을 하셔서 그런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이제 젊고 아름다우시죠. 소리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건가 봐요. 소리하면은 이 오장육부가 그 운동이 되잖아요. 속이. 제 교수님 베이지가 지금 3년째 뵀는데 네. 그건 네. 뵐 때마다 젊으신 것 같아요. 아니 진짜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저를 보실 때마다 예. 조금씩 제가 이게 1년에 한 번씩 보니까 예. 막 또 와서 얼마나 늙었어 그러고 눈이 조금 나빠지시는 거겠지. 프랑스 혹시 다녀오셨습니까? 아니요. 아니, 프랑스는 좋은 고급 화장품을 잘 쓰셔서 그러시겠죠. 아, 저는 화장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아직 너무 젊어서 시작을 안 했는데 요즘은 한국 화장품이 불안한 화장품을 생각한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젊고 아, 예. 고맙습니다.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예, 이거 고맙습니다. 왜 네,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뉴욕 한번 교수님 계신데 가서 한번 오하이 네? 오하이 돈 좀 아 오하이 좀 오하이 네, 네. 네. 아 그 지금도 돈을 좀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오하이요 걔는 오하이요 걔가 그냥 그런 가는 기억으로 교수님 뭐 한번 가시죠. 보시면은 제 그 저기서 저 다락방 다락방이 꽤 커요. 거기서 다 합숙을 시켜드릴게요. 오하이오 캐를 들읍시다. 관광계라고 오하이오 관광계를 들어가지고 교수님 계신 곳에 가장 멋있어. 오하이오를 사줘. 그래서 한번 쇼를 해야지. 이 앞으로도 걔를 들읍시다. 회장님이 추진해요. 예. 오늘 한 조금 일찍 끝내주시다. 교수님도 오셨으니까. 네.